네, 오늘도 스포츠계의 핫한 이슈와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코리안 투어 헤지스 골프 KPGA 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첫 우승의 감격을 맛본 김한별 선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손흥민 선수의 근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동철의 스포츠 타임, 최동철의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코리안 투어 헤지스 골프 KPGA 오픈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별 선수가 첫 승을 거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프로골프 KPGA 투어의 여섯 번째 대회가 어제 끝났는데요. 김한별 선수가 연장홀에서 이동경 선수를 꺾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감격적인 장면이 할 수가 없고요. 어제 그 눈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김한별 선수, 자, 여섯 개 대회가 이제 끝났는데 그 두 번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자 김한별 선수 얼굴도 아주 잘 생기고 지금 한국 최대 재학 중인데 김한별 선수 전화 연결돼 있나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한별 선수, 아이고 어제 우승을 차지하고 눈물을 짓던데 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막상 우승을 하면 싱글벙글 웃을 줄 알았는데. 예. 막상 우승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고 너무 기쁜 나머지 가족들 생각에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근데 김한별 네. 선수는 프로에 데뷔한 지가 몇 년 됐죠? 이제 2년 차 됐습니다. 프로 데뷔는 2년 차지만 프로 그 골프를 시작한 지는요? 프로 데뷔한 것도 2년 차예요. 그리고 골프를 시작한 거는요? 11년 됐습니다. 11년. 11년 됐고 프로 데뷔한 건 2년 차. 지금 김한별 선수 빨간 그 티셔츠를 입었는데 타이거 우즈 선수가 이제 빨간 티셔츠를 입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타이거 우즈가 롤모델입니까? 네, 제가 항상 롤모델로 꿈꾸고 있는 게 타이거 우즈 선수인데 근데 빨간 티 입었던 건 옷이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빨간 티 입었었어요. 네, 일단은 그래도 우승의 기운을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승인 만큼 잠을 좀 못 이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생각은 많았지만 네. 워낙 피로가 몰려와서 어제 그냥 바로 딥슬립 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상금을 1억 받았잖아요. 네. 그 1억을 다 어디다 써요? 맛있는 밥 계속 타먹고 싶어요. 부모님께 용돈도 좀 두둑하게 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제가 부모님도 많이 챙겨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네. 자식 돈을 어떻게 쓰냐 하면서 항상 안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크게 한번 해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네, 지금 그 김한별 선수가 마지막 연장홀에서 결국은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적인 이 평생 그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이에요.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헤지스 우승 컵을 그대로 올리는 그런 장면이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김한별 선수 별명이 그 뭐예요? 한별이래서. 제가 지금 원스타라고 불리고 있는데 하나의 별이라는 뜻으로 원스타로 불리고 있는 원스타. 네. 사실은 5스타가 되고 별이 다섯 개가 되면 더 좋은데.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마지막 연장전까지 가서 이제 퍼팅을 딱 했을 때 느낌이 왔나요? 우승에 대한? 아니요. 그 네. 느낌은 안 왔는데 네. 그 챔피언 버터 할 때 손 자세히 아마 카메라 줌하면 손을 되게 떠는 게 보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떨어가지고 그때 생각은 제가 넣고 나서도 내가 우승인가라는 생각을 못해가지고 일단 네.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골프가요. 이게 멘탈 스포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침묵의 암살자예요. 침묵의 암살자. 그만큼 그 박인비 선수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낸 선수인데 혹시 김한별 선수는 심리학자로부터 어떠한 그 강의나 그렇게 그 교육을 받아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건 접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접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달에 사실은 KPGA 오픈 대회에서도
그 연장까지 가가지고 이수민 선수한테 우승컵을 내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거를 그 이 기억을 했을 텐데 혹시 연장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동경 선수 결국은 이동경 선수가 이제 연장에서 져서 이제 준우승에 그쳤는데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티샷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긴장됐는데 네. 티샷 하고 나서 그 저번 연장전 생각이 났는데 티샷이 또 잘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될 이런 말을 했는데 또 그게 방송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그냥 마이웨이로 한번 연장전에 임했습니다. 아 마이웨이로 그게 네. 바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제 마지막 그 이 4라운드에 그 이 네. 9홀까지는 그 7개를 줄였잖아요. 네. 그런데 7홀 7개 안타 그 줄였는데 후반에 가서 조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정신적으로 흔들린 거 아닙니까? 7타를 줄였는데. 안 흔들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제 느낌에서 제 생각에도 좀 흔들리긴 했는데. 네. 그래도 꿋꿋이 버티면서 예. 위기를 많이 극복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주에 신한 동해 오픈이 시작이 되는데 자 네. 지금까지 6개 대회 가운데 2승 거둔 선수가 없단 말이죠. 앞으로의 희망, 포부는 뭐예요? 목표? 제가 첫 우승도 첫 우승인데 한 해 다승을 하면서 제네시스 포인트 1위를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연장 혈투로 코리안 투어에서 첫 우승을 거머쥐게 된 김한별 선수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LPGA 투어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마트 NW 안칸소 챔피언십에서 이제 어떤 선수들이 또 활약을 하고 있나요? 지금 거의 18번 홀까지 네. 갔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언스도 선수가 19언더파, 그다음에 스웨덴의 크비스트가 18언더파로 한타 차란 말이죠. 자, 우리나라는 박인비 선수가 14언더파로 5위에 뭐 물렀는데요. 네. 자, LPGA 투어가 금년 이번 아칸소 대회가 9번째 대회인데 우리가 8번 대회 가운데서 4번 다니엘 강 선수가 2번 우승을 차지했고 박인비 선수, 박형 선수가 그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 선수가 이번 아칸소 대회에서는 그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이 BMW 챔피언십의 대회 분위기는 또 어땠나요? 지금 네. 경기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 네. 지금 스페인의 그 존 람 선수가 4언더파, 미국의 존슨 선수가 아주 그 이 지금 막상막하에 한타차 지금 경쟁인 것 같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 된 것 같아요. 지금 18번 홀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자, 이번 그 PGA 투어는 끝났고요. 이제 페덱스컵 그 3연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인데 첫 번째 경기가 노던 트러스트여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프계 소식 저희가 또 빠르게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축구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 경기 연속 이제 출전을 했고 또 버밍엄 시티와의 친선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좀 예열을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유럽 축구가 9월부터 네. 프랑스 리그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9월 12일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데 손흥민 선수 지금 손흥민 선수 프리시즌은 그러니까 연습 경기입니다. 세 경기 나와가지고 연속 두 골을 집어넣고 이것이 자책골을 결국은 그 이 만드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 좋아요. 첫 번째 경기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는 그 3대 0으로 이길 때 전반만 나와서 또 두 골을 집어넣고요. 두 번째 경기 레딩과의 경기에서는 4대 1로 이길 때 또 골을 기록했단 말이죠. 80분 활약했고 그리고 그 어제 그저께 버밍엄 시티와의 경기는 후반 20분만 나왔습니다. 그럼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마지막 그 9월 5일에 왁포드와의 연습 경기. 손흥민 선수가 8월 28일이 바로 독일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옮긴 지 그 5년째가 되는 겁니다. 5년째인데 지금 229경기 나와서 골은
85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합니다. 9월 12일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 근황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류현진 선수가 6이닝 2실점으로 지난 주말에 잘 던졌는데 시즌 3승에는 실패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뭐 작년에 29경기나 14승 5패, 2.32의 자책 방어율이 전체 1위를 차지했는데 류현진 선수. 자, 류현진 선수가 원래 28일에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있는데 인종차별 반대하기 위해서 경기가 그 선수들이 보이콧돼서 29일에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 출전해서 잘 던졌어요. 네. 6이닝 동안 뭐 스트라이크아웃 7개 잡아내고 안타 8개, 2실점인데 5회까지 잘 던졌는데 6회에 1루수가 공을 잡지 못한 바람에 결국은 그 이 승리 투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5대4로 10회 연장전 끝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7경기 나와서 지금 2승 1패, 자책 반응 1.616. 지금 류현진 선수가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지금 인터뷰하는 장면, 류현진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화려한 8월을 보낸 김광현 선수가 또 새로운 9월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지금 4경기, 그 지난 28일 피츠버그 파이러츠와의 경기 때도 잘 던졌어요. 아주 그 6이닝 동안 탈삼진 3개, 김광현 선수 모습 보시고 계신데 네. 안타 3개, 볼넷 1개 주면서 1대1로 빈 가운데 이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퀄리티 스타트라는 것은 그 6회까지 석점 이하로 점수를 줬을 때 퀄리티 스타트라고 하는데 자, 김광현 선수가 뭐 미국 언론으로부터 말이죠. 지금 뭐 그 신인왕 후보까지 올랐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94년에 박찬호 선수가 한 이래로 22명의 선수가 뛰었습니다만 신인왕은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일본은 4명의 선수, 노모라든가 이치로 같은 선수들이 그 신왕을 차지했는데 자, 김광현 선수가 아주 초반부터 미국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오넬 메시 선수의 얘기입니다. 이번에 바르셀로나에 이적을 요청했죠. 자, 네. 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메시 하면은 여러분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세계 축구의 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키가 네. 1m 69, 원래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근데 13살 때 바르셀로나로 오면서 이중 국적자예요. 바로 그 스페인 국적하고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메시 선수가 지금 33살이에요. 지금 메시 선수의 모습 보시고 계시죠? 키가 1m 69. 13살 때 성장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바르셀로나에서 데려갔어요. 그럼 네. 고쳐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 2004년 17살 때부터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16년간 뛰면서 그 프리메라리가 그러니까 정규리그 10번 우승을 차지했고 유럽 축구의 맛은 4번 그 우승을 그 이끈 모두 16년간 있으면서 메시가 34번 우승컵을 들어 올렸어요. 원래 메시 선수는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근데 계약은 어떻게 했냐면은 금년 6월 10일까지 이적 신청서를 요청하면은 옮기게 돼 있는데 그 8월 26일에 이적 신청서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는 옮기겠다는 것이고 구단에서는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 법정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시 선수는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더 이상 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 과연 메시 선수가 1년에 받는 돈이 1230억. 근데 바르셀로나가 그 바이아웃 다른 팀이 데려가려면 9800억을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과연 메시 선수와 바르셀로나의 과연 그 법정 투쟁은 어떻게 될는지 세계 축구 팬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벼룩이라는 그 별명이 있는 그 세계 축구의 신 메시 선수가 과연 바르셀로나를 떠날 것이냐 이것이 최대 관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 선수의 이슈까지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최동철의 스포츠 타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